안녕하세요. 미테 필라테스입니다. 먼저 검은색 스프링 두 개를 3층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서클링을 무릎 위쪽 허벅지에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고 양쪽 손은 체어 시트 위에 올려놓고 준비합니다. 이때 등이 말리지 않도록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 상태를 만들어 척추 중립을 유지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손바닥으로 시트를 지그시 밀어내면서 고관절을 경첩 접듯이 접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냅니다.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나무 막대기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중립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무릎은 너무 과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고관절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서클링을 고정한 상태에서 뒤를 돌아 두 손으로 시트 모서리를 움켜잡고 엉덩이를 페달에 살짝 걸터앉습니다. 이때 상체가 앞으로 쏠리지 않도록 척추를 곧게 세우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합니다. 발바닥이 체어 베이스와 너무 가까우면 무릎이 앞으로 밀리기 때문에 손바닥 한 뼘 정도 거리를 유지합니다. 마시는 숨에 엉덩이로 페달을 누르며 앉았다가 내쉬는 숨에 손바닥으로 시트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올라옵니다. 페달을 누를 때에는 허벅지가 일직선 상태가 될 때까지만 내려가고 손바닥으로 시트를 밀어내면서 올라올 때에는 대퇴사두근을 사용하면서 올라옵니다. 상체가 앞으로 점점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가락이 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연결해서 오른쪽 손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응용 동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손으로만 시트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전 동작보다 코어에 힘을 주어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마시는 숨에 엉덩이로 페달을 누르며 앉았다가 내쉬는 숨에 손바닥으로 시트를 천천히 밀어내면서 올라옵니다.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어내는 힘을 사용하면서 하체에 단단하게 힘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이제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이고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하여 두 번째 응용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시는 숨에 엉덩이로 페달을 누르며 앉았다가 내쉬는 숨에 발바닥으로 지면을 밀어내면서 올라옵니다. 이때 상체가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안정적으로 분산합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반동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체어를 바라보고 딥스쿼트 동작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두 다리는 골반 너비로 벌리고 핸들 사이로 서클링을 잡고 앞으로 나란히 상태로 준비. 마시는 숨에 고관절을 접으면서 엉덩이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양팔은 귀 옆으로 만세를 합니다. 그리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지그시 조이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때 무릎이 너무 과하게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허리가 꺾이거나 등이 둥글게 말리지 않도록 척추의 중립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체어 시트 가운데 부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서 무릎 위쪽 허벅지에 서클링을 고정하고 준비합니다. 양손을 핸들을 잡고 발 뒤꿈치를 페달에 고정하여 발등을 살짝 정강이 쪽으로 당깁니다. 마시는 숨에 상체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발 뒤꿈치로 페달을 내립니다. 그리고 내쉬는 숨에 요추 부분부터 등을 둥글게 말면서 페달을 들어 올립니다.
페달을 누를 때에는 몸통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척추와 골반의 중립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페달을 들어 올릴 때에는 어깨가 말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거근을 수축하여 복부에 힘을 줍니다. 고관절과 척추를 같이 조절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협응이 잘 되지 않는다면 레그 프레스 동작과 롤업 앤 롤다운 동작을 먼저 선행합니다. 이제 서클링을 오른쪽 발볼 부분에 고정하고 다리를 쭉 뻗어줍니다. 그리고 왼쪽 발 뒤꿈치는 페달에 고정하고 양손으로 서클링을 단단하게 잡고 준비합니다. 마시는 숨에 왼쪽 발 뒤꿈치로 페달을 누르면서 동시에 앞구르기 하듯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그리고 내쉬는 숨에 뒷구르기 하듯이 척추 분절을 하면서 상체를 뒤로 눕히고 서클링을 몸통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상체를 앞으로 기울일 때에는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어 좌우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상체를 뒤로 기울일 때에는 어깨가 귓볼이랑 가까워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리를 몸통 쪽으로 당겨줍니다. 마치 내 몸이 큰 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연하게 척추의 움직임을 활성화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4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클링을 오른쪽 발볼 부분에 고정하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왼쪽 발 뒤꿈치는 페달에 고정하고 오른쪽 손으로 서클링을 잡고 왼쪽 손을 포개어서 올려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 다리를 쭉 뻗어내고 왼쪽 손을 크게 반원을 그리며 뒤로 넘겨줍니다. 이때 척추의 회전 근육을 사용하면서 몸통을 회전하고 동시에 가슴 근육을 늘리면서 손을 뒤로 길게 뻗어줍니다. 또한 상체는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어 버텨야 합니다. 복부에 힘이 풀리면 골반이 틀어지고 두 다리가 모아지거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대한 손끝과 발끝을 길게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뻗어내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4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천천히 체어 아래로 내려와 스트레칭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체어 플로우 시퀀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